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권 강사 고차성입니다. 자, 오늘도 다름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깍지 끼고 난 뒤에 어깨를 순환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 뒤편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내 엉덩이 라인을 쭉 뻗어주시고 팔을 쭉 뻗은 상황에서 뒤꿈치와 뒤꿈치를 붙인 상황에서 어깨를 가볍게 쭉 펴주듯이 천장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시고, 다시 오른쪽 다리를 어깨 정도까지 벌려준 상황에서 똑같이 깍지 끼시고, 천장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다음에는 손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편 상황에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여기서 멈추면서,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에 순환을 시키고 난 뒤에 팔을 가볍게 흔들어 주십니다. 흔들다가 여기서 가볍게 천천히 양쪽 팔뚝이 내 귀를 스치듯이 뻗어서 쭉 돌려 주십니다. 3회 정도. 자, 하고 난 뒤에는 팔을 다시 한번더 흔들고 난 뒤에 빠르게 여기서 하나, 둘, 빠르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빠르게 돌려주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자, 하고 난 뒤에는, 처음에 한 바퀴 빠르게 돌리고 난 뒤에는 느낌을 조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바퀴를 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팔이 빠지는 느낌처럼 들지만, 하고 난 뒤에는 팔이 되게 시원해집니다. 자,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이 내 목뼈에다 맞추시고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팔꿈치를 잡아서 당기실 때내 뒤통수까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그 상태에서 목을 들고 다시 한번더 당겨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푸시고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고개 숙인 상황에서 팔꿈치 최대한 당겨주시고 고개를 밀어 올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푸시고 내리시고, 다시 어깨 가볍게 돌려주시고, 자, 다음에는 배꼽에 주먹을 말아주시고, 한 손씩, 팔이 펴진 상황이 아니고 팔이 약간 굽어진 상황에서 시선을 정면 보시고, 팔을 뒤로 최대한 반동해서 좌우로 돌립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고 난 뒤에는 명치에서 똑같이 팔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리시고, 어깨 가볍게 돌려주시고. 자, 다음에는 배꼽에서 손바닥을 쭉편 상황에서 내 어깨 정도까지만 손목이 올라가는 느낌처럼 W 모양을 만드실 때 보통 보시면 이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내 손목이 뒤로 꺾이듯이 들어가셔야지 위쪽에 있는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고 난 뒤에는 명치에서 손을 쭉 뻗은 상황에서
손을 뒤로 뻗었을 때 손등과 손등이 부딪히게끔 손목을 이렇게 보통 많이 돌리시는데 돌리지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손등과 손등이 부딪힐 수 있게끔 10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난 뒤에 어깨 다시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허리 하겠습니다. 허리는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시고 5분 짧게 하실 때 뒤에 다리가 구부리시고 앞에 다리는 펴시고 뒤꿈치 부진 상에서 시선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고 난 뒤에 길게 오늘은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발바닥을 붙은 상황에서 최대한 앉은 상황에서 멀리 그리고 어깨가 내 무릎보다 내려가는 느낌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하시고 난 뒤에 무릎을 바깥으로 돌려 들어서 올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제자리 가볍게 털어주듯이 자 하고 난 뒤에는 손을 한손 왼손을 뻗어주시고 오른손은 손바닥으로 두드리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난 뒤 손바닥이 허리부터 해서 타고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오른손은 가슴을 두드리고 왼손은 손등으로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바꾸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랫배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난 뒤에 양쪽을 두드린 자리를 전부 다 스치듯이 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태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례 자 원품 자 품밟기 앞 시간에 했던 품밟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난 뒤에 오늘은 손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품밟기 왼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난 뒤에는 흔들기는 동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손질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품 하시고 자 손질에는 제일 처음에는 칼집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왼발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가시고 난 뒤에 다시 왼발 들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실 때 오른쪽 다리가 들었다가 내리시고 다시 들고 내릴 때 내 왼손이
내 허리가 해서 가서 정면으로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이렇게 확 난 뒤에 다시 왼발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고 난 뒤에 오른발 밟으시고 오른발 두 번째 밟을 때 똑같이 정면을 밀어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손질, 칼, 제비.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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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빗장 붙이기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빠지고 난 뒤에 이때는 손라인은 이면으로 밀어주면서 문을 열듯이 나가는 동작입니다. 자, 빗장 붙이기. 오른쪽 해보겠습니다.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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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동작은 떼밀기. 한 손으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양손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왼발이 나갈 때 이렇게 미는 겁니다. 자, 동작은 앞에 동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 발이 왔을 때 양손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떼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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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3강까지는 어깨 순환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마지막 강의 4강 수업 때는 골반 위주로 풀어주는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